반갑습니다. 3300字의 중일 과정이고 페이지 39페이지죠. 자, 유니트 7에 보시면 과거 시제입니다. 자, 과거 시제는 뭐냐? 시간을 우리가 수직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면 지금이 있고요. 그죠? 지금을 기준으로 이전에 일어난 일을 과거라고 하죠. 그 과거를 동사를 이용해서 표현했다를 과거 시제를 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게 이제 미래고, 미래를 동사를 이용해 가지고 나타낼 표현이 있죠. 그렇게 나타내면 이제 미래 시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현재냐?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시제는 언제냐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할 일, 요거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씁니다. 예,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거든요. 지금은 현재 진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학교 갔잖아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갈 거죠. 그러면 나는 학교 간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는 학교를 갔어. 라고 하면, 자, 다시. I go to school. 나는 학교 간다. 라고 하면 이제 go를 쓰는 거죠. 현재형은 go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go에 yes를 붙여서 goes to school. 그는 학교 갑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현재형은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고요. 과거형은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외워주시면 되죠. 나는 학교 갔다 하면 went to school.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바꿨습니까? 동사를 이용해서 바꿨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셔야 되는 거는 지금 과거 시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어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라 하거든요. 걔네들을 좀 외워주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yesterday, 어제. 그 다음에 last, 지난, last Sunday, 지난 일요일. 그 다음에 ago, 뭐뭐 전, 3 years ago, 3년 전,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in 플러스 과거의 연도를 나타낸다거나, 이렇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책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과거 부사구 ago 전에 전이죠. then 하면 그때 yesterday 어제 last night last라고 말이죠. 어젯밤 last week 지난주 last month 이게 달이죠. 지난달 last year 작년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랬을 때는 동사를 과거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동사는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무슨 동사, 비동사와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현재형이 am, is였죠? am, is. 그 다음 일반 동사는 그때그때 다 달라요. 외우셔야 됩니다. 비동사 빼고 다 일반 동사인데. 이 비동사의 과거형은 am은 was였고요. are는 단어가 기니까 were. is는 단어 짧으니까 was.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과거형이 두 가지였습니다. 규칙형이 있었죠. 규칙형은 ed를 붙였었고요. 불규칙. 불규칙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암기를 했었어요. 밑에 문장 보시면 It was rainy yesterday. 어제 비가 내렸어. 자, 비동사 쓴 거죠. rainy는 형용사예요. 비가 오는. 형용사 앞에는 대체적으로 비동사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gela helped her mother last Saturday. 엔젤라는 도왔습니다. 이리 붙였죠. 엄마를 지난 토요일 last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yesterday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역사적 사실. 이건 좀 중요한데 고등학교에 가서도 배우게 돼 있습니다. World first breakout이라는 단어가 깨어져서 나오다, 발발하다,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 플러스 과거 연도죠. 1914년에 broke out, 발생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짝수 한번 풀어볼게요. 나는 지난 겨울에 last winter 썼죠. 샀다. buy의 과거는 뭡니까? bought. 외워야 되는 거. 자, 4번에 보시면 나는 어제 니꺼 함께 테니스를 쳤다. play 보이시죠? 플레이의 과거는 규칙형 played tennis. 몸 플러스 y는 그냥 ed만 붙이는 경우입니다. 6번에 보시면 엘렉스는 3일 전에 그의 머리를 잘랐다. 그죠? cut은 과거형이 뭐였어요? cut 그대로죠. cut 잘랐다. once 보이시죠? 이 once가 소유격을 써라.
누구누구의,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 알렉스 남자이기 때문에 his hair 이렇게 씁니다. 8번에 보시면 Samantha last 지난 여름에 그녀의 반지를 잃어버렸다. 자, 루지의 3단면 아니고요. 여러분은 아직 중1이기 때문에 3단까지 안 갔어요. 2단. 루즈, lost죠, lost. 그 다음에 그녀의 반지, her ring. Last summer였습니다. 자, 보다시피 여러분 문법만 한다고 문법 공부만 한다고 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 단어를 알아야겠죠, 단어를. 그지? 어차피 시험이 계속해서 서술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단어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